예, 안녕하세요.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어저께는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요. 라이브를 못했습니다. 오늘은 녹화 방송으로 두 파트로 나눠서 이제 녹화를 할 거고요. 첫 파트는 이제 후반부, second half죠. second half 파트를 과제물, second half 파트를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사독파 부교재 나가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볼게요. 지금까지 이제 두 분이 이제 숙제를 잘 해오셨는데요. 마치 서로 경합을 벌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주 그냥 서로 쌍벽을 이룬다고나 할까요? 두 분밖에 없으니까. 근데 실력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가지고요. 굉장히 손에 땀을 쥐면서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Dear Annie,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는지 볼게요. This is for Robbed Blind in San Mateo, California. 마티오인지 메티오인지 그거는 찾아봐야 되겠고요. 예. 표기법인데요. 커마가 아니라 따옴표, 큰 따옴표, 와 이제 쉼표로 같이 쓸 때는 쉼표를 안에다 씁니다. 마침표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를 쓸 때, 한국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책에 그렇게 실려 있거든요. 큰 따옴표, 안에다가 이제 쉼표를 찍는다는 거, 구두점, 기호법이다, 구두점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This is, 이 편지를 쓰는 거는 누구 때문에 편지를 쓰느냐? Robbed Blind라는 분. Robbed Blind. Robbed. 강도짓을 당했다는 얘기인데, 뭔가를 도난당했다. Blind. 못 보는 사이에. 예, 눈이 멀었다는 얘기인데, 진짜 눈이 먼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용상요. 이분의 편지를 읽진 않았지만, 사연을 읽지 않았지만, 아마도 진짜 맹인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못본 사이에 뭔가를 도난당했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썼고요. 수신자를 이렇게 썼죠. 수신자 이름이죠, 이게. Who thought her friend, 친구가 was stealing money, 돈을 훔친 것 같다. Thought, 어디까지나 생각. 심증은 있다, 물증은 없다. 심증은 있다는 거죠. stealing money. 돈을 훔쳤다는 거. From her purse. purse는요, 여기서 이제 purse를 지갑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나이가 뭐 이렇게 젊더라도 예전에는요, 옛날에 요즘은 알 만한 사람 다 알지만 옛날에 공부하셨던 분, 옛날에 배웠던 분들은요, 사전에 지갑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제 지갑이라고 외우라고 했고, vocabulary 책에도 지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갑으로 알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지갑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purse는 지갑이 아니죠. 지갑은 wallet이죠. wallet이 지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갑을 얘기하는 거죠. During her facials. 는 이제 이따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사진으로 보여드리는데 일단은 was stealing 진행형, 과거 진행형인데 진행형의 의미는 뭡니까? 진행형은 진행 중이라는 거. 다시 말해서 바꿔 말하면 아직 안 끝났다. 아직 안 끝났다. 여전히 뭘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뭘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둑질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During her facials. 그러니까 이게 facial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facial을 이제 마사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마사지라고 사전에 찾으면 그렇게 뜹니다. 사전에 찾으면 그렇게 떠요. 근데 beauty treatment니까 피부 관리입니다. 피부 관리. 피부 미용, 피부 관리, 요즘 뭐 관리 받니? 뭐 이렇게.
물어볼 때 코디앙스죠. 그래서 마사지도 포함이 되고요. 얼굴에 뭘 바르는 것도 포함이 다 됩니다. 그래서 피부 미용, 피부 관리 여기에 좀더 가깝다. 마사지도 포함이 되지만 이제 포함 관계에서 페이셜스는 마사지만 포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사지는 이제 손으로 안마해 주는 거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관리가 좀더 가까운 뜻이다. 이렇게 요런 느낌이죠. 예, 요런 느낌. 페이셜스는 요런 느낌입니다. 얼굴에 뭐 바르고 피부 관리, 마사지도 해주고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the theft needs to be documented. 여기서 네, 다 됐고요. 그럼 purse도 한번 볼까요? purse는 뭔지? purse는 요런 느낌입니다. purse. 예, 가방, 핸드백이나 가방. 들고 다니는 가방입니다. 들고 다니는 가방이 purse입니다. purse요.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he theft needs to be documented. documented for two reasons.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document라는 단어가 쉽지가 않아요. 기록으로 남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두 가지 이유로 다큐멘트를 해야 된대요. 절도는요. theft. 절도는 두 가지 이유로 다큐멘트를 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 이유로 다큐멘트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robbed blind needs to know 알아야 하기 때문에 for sure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if 뭐뭐인지 아닌지 if 뭐뭐인지 아닌지 her friend is stealing from her 친구가 stealing from her 뭔가를 훔치고 있다는 것 훔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다큐멘트를 해야 되고 두 번째 the thief 도둑 도둑 needs to be caught 현장에서 잡아야 되고 현장에서 잡아야 되고 stopped 멈추게 해야 된다 stopped be stopped be caught be stopped 수동태를 썼다는 것은 제3자가 개입을 해가지고 그의 행동을 멈추게 하는 거죠 절도 행각을 멈추게 하는 거기 때문에 BPP를 씁니다 BPP를 쓰는 것이고요 needs to stop 그러면 자기 자신이 멈추는 거고 be stopped 그러면 제3자가 개입해서 멈추게 하는 거죠. Robbed, 이렇게 멈추게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인데 robbed blind라는 분은 should record, 기록해야 된다. serial numbers, 일련번호를 기억해야 됩니다. 기록해야 됩니다. of the bills in her wallet. 여기 wallet이 지갑이죠, 지갑. 지갑에 있는 지폐에 일련번호를 기록해둬야 돼요. 그리고 나서, before, 그러고 나서 she goes to the salon, 관리. 받으러 가야 된다. 살롱에 가야 된다. 살롱 뷰티 살롱이죠. 뷰티 살롱인데 이게 바로 그거 뷰티숍이죠. 미용실이 될 수도 있고요. 피부 관리 해주는 데가 되겠죠. 거기를 가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곳을 떠날 때 이제 관리를 다 받고 나서 나올 때 밖에 나올 때 she should check 확인을 해야 됩니다. See if any money is missing. 돈이 없어졌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See if라든가 no if, no나 see 다음에 if가 나오면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뭐인지 아닌지인데 no if와 see if 이거 see if는 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see와 if라고 발음하지 않기 때문에 발음할 때 어떻게 합니까? sif money 그냥 f만 약간 들릴 뿐이지 if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sif any money is missing. If so, 그렇다면 she should call the police. 예, 경찰에 전화를 해서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Theft, 절도 행각을 신고를 해야 된다. 절도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 The thief will have a bill. 그러면 그 일련번호 없어졌다면 그 일련번호를 기록해둔 일련번호하고 그 thief가 가져간 훔쳐간 그 지폐 일련번호가 일치하겠죠. Have a bill with a recorded serial number. 요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If robbed blind simply decides to stop going for facials. 그러니까 피부 관리를 그냥, 아, 여기서 뭐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 누가 훔쳐간 것 같아. 그래서, 아, 나 여기 안 가. 여기 안 가고 말면 되지. 아, 그냥 뭐 밟았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하면은요.
Then the thief is free to steal from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의 어떤 금품을 훔칠 수가 있다. 자유롭게 훔치겠죠. 그러니까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 방관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사시는 엑스캅이라고 돼요. 엑스캅 전직 경찰입니다. 전직 경찰이니까 전문가죠. 전문가. 그래서 아까 이따가 이제 expert advice라고 했는데 ex 전직 ex-wife는 이제 전 이혼한 아내가 되겠죠. 전 아내. 그 다음에 이제 ex-girlfriend는 이제 전 여친. ex-cop. cop은 경찰. 경찰의 이제 별칭인데 카퍼, 구리. 카퍼가 구리에서 나왔죠. 이게 경찰 모자에 보면은 구리 문양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구리가 카퍼인데 그걸 줄여서 이제 cop이라고 하죠. cop. 경찰을 cop. Dear ex-cop, 전직 경찰 분께 when a family friend, family friend는 가족의 지인입니다. 가족 친구들이에요. 가족 지인, 가족의 지인이죠. 가족의 지인이 연루가 돼 있으면요, 가족의 지인이 연루돼 있으면 사람들은 less likely 가능성이 떨어진다. Get the police involved, 경찰을 개입시킬. 뭐 직역을 하자면 경찰을 개입시킬 그런 가능성이 좀 비교적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경찰을 개입시킨다는 얘기는 경찰을 신고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But thanks for your 아무튼 감사합니다. Your expert advice. 예, 전문가다운 조언 감사드리고요. Here is more. 여기에 더 소견들이 더 있다. 소견, 생각들. 의견들이 몇 가지 더 있다라 그래서 here is more 뉴스를 들으시다 보면은 어떤 앵커 기자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앵커 기자 이름 앵커가 이제 기자 이름을 얘기하고 has more 뭐 Ariel Reshef has more Ariel Reshef has more Ariel Reshef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듣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이게 has more 여기선 here is more 더 있다.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From Illinois, 일리노이주에서 사시는 분위기인가 봐요. I once worked for a man. 어떤 사람하고 이제 어떤 사람 아래서 일한 거죠? 어떤 사람 아래서 일한 거예요. Worked for니까 직원으로 일한 거죠. 어떤 사람께 이 사람은 고용주가 되겠고요. 고용주가 used to 옛날에 그래곤 했어요. 이제 지금은 안 그렇다는 얘기고. 과거에 그랬다는 얘기, 과거에 이제 일했을 때 그랬다는 얘기, 지금은 모르니까, 지금도 그러고 사는지 모르니까, used to.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럴 때, used to 쓰죠. used to snoop around. snoop around는 무슨 뜻인지 볼게요. snoop around. snoop around는 secret look around. 몰래 look around the place. 어떤 곳을 두리번두리번 살펴보는 거죠. 두리번두리번 살펴보는 거. 의심스럽게 아주. to snoop around. 두리번두리번 살펴보곤 했습니다. 두리번거리곤 했습니다. When I would leave to run errands. run errands는 심부름하다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 심부름에 너무 이렇게 치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rrand는요. short journey. short journey. 일단은 이동한다는 게 중요하죠. 이동한다는 거. 어디 나간다는 거. 어딜 간다는 거. 근데 잠깐 갔다 오는 거. 잠깐 갔다 오는 거를 errand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엄마가 나오면 이게 for my mom 엄마가 나오면 이게 심부름이 되는 거죠. 엄마가 나오면 이제 심부름이 되는 거예요. You take to do or get something 뭔가를 하거나 뭔가를 가지고 오거나 뭔가를 하거나 뭔가를 가지고 오거나 할때 이제 errand를 쓰는데 이제 대부분 대개는 run하고 같이 쓰더라. run errands, run some errands 이게 볼 일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볼 일이 있어서 나가는 거예요. 볼 일이 있어서 나간다, run errands. 볼 일이 있어 나갈 때마다 would는 이제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한두 번 나가는 게 아니고요. 몇 번이고 나가는데 규칙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would를 씁니다. 나가곤 했는데, 볼 일이 있어서 나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나갈 때 슬쩍 보니까 이제 두리번두리번 거린다는 거죠. 이 사장이라는 사람이. He read my mail. read 읽었죠. 과거죠. S가 없으니까 과거죠. read my mail. 얘 뭐냐?
편지를 읽어보고요. Rum is in my desk and purse. 책상하고 이제 purse. 이건 이제 핸드백, 핸드백이나 가방을 얘기하는 거죠. 들고 다니는 가방, 핸드백. 핸드백을 러미즈드가 뭘까요? 러미즈드 찾아보니까 러미즈는 뒤적거리면서 찾는 겁니다. 이게 아주 구체적인 행위가 묘사가 돼 있죠. Search for something special by moving and looking through the contents of a place. 뭐 이렇게 뒤적거리면서 훑어보면 안을 보면서 아, 내용물을 본다는 얘기니까 이제 뒤적거리는 거죠. 체질이 안 좋구나. 아, 뭐 책상도 뒤져보고 뭐 가방 안도 막 뒤져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가방 안도 막 뒤져보니까 after several incidents. 몇번 그러고 난 다음에요. I left a note. 노트는 쪽지입니다. 쪽지. 쪽지를 이제 데스크 드로워, 이게 책상 서랍 안에다가 넣어놨어요. Simply read. S가 없으니까 read라고 읽어야 되고 과거 시제죠. It's simply read. 뭐뭐라고 적었습니다. 적다는 얘기, 읽다는 얘기가 아니고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적었냐? Please get out of my desk. Please get out of my desk. Please가 있으면 공손한 표현이니까. 막말로 번역을 쓰면 안 되겠죠. 예, 제발, 예, 부디. 이건 문어체고요. 책상에서 좀 꺼져 주시겠어요? 뭐 이렇게 책상에서 좀 꺼져 주시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I never had a problem again. 다음부터는 그런 문제가 없었다. 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문제가 없었으니까 used to를 쓴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used to는 뭐예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런 거. 지금 왜안 그래요? 걸렸으니까. 걸렸으니까 지금 안 그러죠. Sometimes actions will cease. 때로는 액션이 멈출 때가 있다. 그런 좀 수상적인 행동이 멈출 것입니다. 멈춥니다. 언제? People realize they are not getting away with it. 원래 get away with는 찾아보셔서 아시겠지만 Get away with는 being captured while 잡히지 않거나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처벌을 받지 않고 석방되는 거, 방면되는 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잡히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에 낫이 붙어 있으니까. Get away with가 걸리지 않는 건데 낫이 붙어 있으니까 걸린다는 얘기죠. 이중부정, 강한 긍정. 반드시 걸리게 돼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요, 깨닫게 되면 행동은 멈추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There is a powder that can be sprinkled. 예, 플로리다에 사시는 분이네요. 플로리다에 사시는 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방법, 어드바이스. There is a powder, 어떤 분말이 있습니다. 분말이 있는데요, can be sprinkled, 뿌리는 거죠, 이렇게 뿌리는데. 어디 뿌리냐? Surface. 어떤 표면에 뿌리래. 표면에 뿌리는데, such as a wallet. 원래 지갑이죠. 지갑 그 표면에다가 뿌린대요. 분말을. 그러면 어떤 핸드가 닿으면, 여기서 컨택트가 DN이죠. 컨택트가 DN이고, 파생명사 DN, 컨택트 with는, 파생명사는 뭐 엄밀히는 아니지만, 어디에 닿는다. OS, 목적어 시그널. 어디에 닿습니까? 이 substance는 파우더를 얘기합니다. 서브스턴스와 같은 말은 파우더가 되겠죠. 파우더와 분말이죠. 분말. 분말에 손이 분말에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퍼플. 퍼플이라는 단어를 두 분이 이제 자줏빛이라고 자주색이라고 하셨는데요.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색깔입니다. 영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게 자주하고 보라예요. 자주하고 보라인데 다 보라라고 하셨어요. 보랏빛으로. 두 분이 다 보라색이라고 하셨는데 자주색입니다. 이건 자주색이고요. 보라색은 뭐니까? Violet. 보라색은 Violet. 이게 보라. 이게 보라색입니다. 다이는 염료가 되겠죠. 자주색 염료가요. 이제 살에 스며든다는 얘기예요. 살에 물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스며든다는 얘기니까 이제 물이 든다는 얘기죠. 다이가 이제 won't come off. 안 빠져요. 염료가 잘안 빠집니다. 이게 색깔이 잘안 빠져요. For several days. 며칠 동안 안 갑니다. It is messy to work with.
여기서 with가 있으니까 무엇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뭐뭐 가지고 이런 거를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오니까 it은 여기서는 이제 염료가 되겠죠. it은 가져가 아니라 염료가 되겠죠. 염료가 with가 있으니까 염료는 좀 성가시긴 하지만 surefire way. surefire는 여기 찾아보니까요. surefire는 반드시 뭐 항상 반드시 다음에 명사를 씁니다. before unknown. 반드시 명사를 쓴다는 얘기는 서술적으로는 안 쓴다는 얘기예요. 서술어로 안 쓰고 수식어로만 써준다. 수식어로만 쓴다. 이렇게 명사를 반드시 써야 된다는 얘기죠. certain not to fail. 확실한 실패하지 않는 반드시 성공하는 이게 surefire solutions, surefire hit, surefire success, surefire way 이런 식으로 한정적으로만 쓰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surefire way 확실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Finding out the answer to the question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이 절도 행각을 멈추게 하느냐 절도 행각을 멈출 수 있는 비결 그거를 찾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염료를 쓰는 것이다. 자기가 묻으면 어떻게? 자기도 피해를 볼 수가 있겠죠. 좋은 생각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예, 아까 얼굴 마사지 받는 동안 마사지도 되지만 피부 관리가 좀더 가깝다 했어요. 도둑은 1년 번호를 기록해 놓은 지폐를 갖고 있겠죠. 1년 번호를 기록해 놓은 지폐. 그렇죠. 1년 번호를 기록해 놓은 지폐를 갖고 있겠죠. 이렇게 이두 번째 분도 생각을 하셨는데 이분 두 번째 분은 차이가 뭡니까? 거의 이분은 이제 원문에 충실하게 하셨고 기록해 놓은 지폐 이렇게 수식해 주어서 이것도 좋아요. 근데 이분은 이 내용에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이거에 성이 안 차가지고 이거 내용을 좀더 자연스럽게 읽히게 하려고 풀어 쓴 흔적이 나오죠. 도둑이 훔친 돈에는 1년 번호는 일전에 적어둔 거랑 같을 거예요. 거예요죠. 거예요가 아니라 거예요. 거가 나오면 무조건 예입니다. 예. 거예요. 도둑이 훔친 돈을 보면 1년 번호가 일전에 적어둔 거랑 같을 거예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도둑이 훔친 돈을 보면 1년 번호가 일전에 적어둔 거랑 같을 거예요. 두 번째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읽힙니다. 이것도 다 맞는데 풀어 쓴 흔적이 있습니다. 풀어 쓴 흔적이 있죠. 원문하고는 이제 1대1 매치로다가 1대1 대응으로 번역한 게 아니잖아요. 뭐 윗분도 마찬가지고요. 윗분도 1대1 번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응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Yeah, when a family friend, 예, 가족과 친구, 친한 친구. Family friend is involved. 연루된 일, 연루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연루되었다는 얘기는 그 친구가 개입이 됐다거나, 그렇죠. 발을 들여놨다는 얘기죠. 어디 연루됐다는 얘기는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family friend는 가족의 지인입니다. 가족의 지인, 가족의 친구라고 하셔도 되고, 가족의 지인입니다. 가족 지인이 involved, 연루되었을 때, 연루된 일에는 사람들이 경찰을 개입시킬 확률, get involved, 개입시킨다. 1대1 대응과 비슷하지. 1대1 대응이죠, 이건 거의. 경찰을 개입시킨다고 얘기 안 하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죠. 우리가 평소에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까 경찰에 신고하진 않더라고요. 네, 이게 좀두 분이, 이분의 부족한 거를 이분이 갖고 있고 이분이 부족한 거를 요 윗분이 갖고 계세요. 누군지 켈리 이분 아니면
천주신데 두 분이 이제 서로의 보완해야 될 점을 서로 갖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도 있지만 보완해야 될 점을 서로가 갖고 있어요. 연로, 이분이 연로를 썼고 이분의 경찰을 신고 이렇게 하면 딱 맞잖아요. 확률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Less likely to는 확률이 비교적 낮다는 거. 가능성은 신고하진 않더라고요. 신고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성이 좀 낮다 뿐이죠. 않다는 얘기가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를 신고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가족의 친구를 신고한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원문에 이제 충실하게 보자면 이제 연루되었을 때 이렇게 해보는 게 낫겠죠. 연루된 친구를 두고는 연루되었을 땐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Snoop around when I would leave to run errands. Run errands 심부름에 너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 심부름이라고만 알고 계실 필요는 없다. 볼일을 본다는 얘기. 이게 아주 잘된 겁니다. 볼일을 본다는 게 아주 잘된 거예요. 심부름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심부름은 이제 엄마 할 때, 엄마 심부름. 심부름일 때 엄마 심부름, 아빠 심부름이죠. 뭐꼭 엄마 아빠가 아니더라도 뭐 심부름을 쓸 때도 있긴 하지만 제 책상과 지갑을 뒤졌다. 근데 지갑이라고 생각하신 분, 이 purse는 지갑이 아니다. 이거는 핸드백이나 남자라면 이제 가방. 가방을 뒤집습니다. 몰래 따라다니는. 기웃거린다는 게 이제 기웃기웃거리면서 이렇게 둘러다 보는 것도 두리번거리는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기웃거린다는 뜻에는요. 두리번거리면서 이렇게 보는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웃거린다가 스눕 어라운드가 기웃거린다가 적절한 표현이고요. 몰래 따라다닌다. 따라다니는 거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두리번거린다는 거와 따라다닌다는 거는 조금 다르죠. 따라다닌다는 건좀 다릅니다. 책상과 가방을 뒤졌다. 지갑이 아니라 가방이라 그랬죠. 예. 잘 처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when people realize they are not getting away with it.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그냥 본인의 행동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거. 예. Get away with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거. 잘 처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there is a powder. 예. 가루가 있다. 분말이 있다. 가루. 예. 보라색은 아니고요. 보라색이 아니라 자주색. 색깔을 보더라도 자주색하고 보라색하고 이건 분명 자주색인데 보라색은 일종의 좀 푸른빛을 파란빛을 띈다고나 할까요? 자줏빛은 빨간색 빛이 좀 감돌고 보라색은 파란색 빛이 좀 감돌고 뭐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저게 미묘해가지고요. 생명이 아니더라도 얼핏 보면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주색으로 이제 물들 거예요. 자주색으로 물들 거예요. 여긴 또 거예요라고 쓰셨네. 예, 표면에 뿌리는 가루가 있다. 염료라고 했죠. 염료. 예. 염료. 다이가 염료입니다. Permeate the skin. 이게 틀림없는 방법이에요. 틀림없는 방법, 확실한 방법이죠. 아주 확실한 방법입니다. 결과가 보장됐다라고 해도 되고, 가장 확실한 방법, 아주 확실한 방법이다. 한 가지 대안을 이제 내놓으셨어요. 예, 두 분이 이제 아주 실력이 서로 여기서 끊고 갈게요.